네, 이번에는 이런 선물 어떠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재라고 하고, 고양이 4명과 살고 있고, 어필을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입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다른 선물들을 받기보다는 저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같이 해주셨으면 그거가 가장 좋은 선물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생일 선물을 제가 기존에 후원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멋진 미래를 만드는 단체들의 후원을 해주십사 요청하는 방식으로 선물을 좀 받아보았어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 정기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만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후원하는 단체들을 선정할 때 단체의 규모가 이제 지나치게 크거나 너무 잘 알려져 있거나 하는 곳들보다는 조금 더 뾰족한 활동을 하는 곳들, 그다음에 그 다루려고 하는 의제가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그 의제에 대해서 어느 다른 단체들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깊이 고민하는 곳들을 좀 선택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곳에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잘 많이들 떠올리시는 곳들에 후원들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후원하고 있는 곳들을 좀 알리는 목적도 같이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방식을 택했고 그것이 이제 제가 후원하는 어떤 결정들을 할 때의 것과도 되게 맞물려 있는 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되게 쫄았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뾰족한 전문성을 갖고 뾰족한 의제를 다루는 곳들을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반대로는 이런 의제들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해 줄까라는 생각에 좀 두려운 마음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 단체들을 노션에 하나하나 왜이 단체들을 후원하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 곳들인지를 좀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시간이 좀 상당히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레발 치는 거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이게 너무 무색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주변에서 오히려 이제 그 애썼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니까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아, 이런 단체들이 있는지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금액을 밝히고 또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금액을 이제 밝히지 않고 후원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소식이 좀 퍼져나가다 보니까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이분이 내 생일을 후원으로 축하해준다고, 기부로 축하해준다고 하는 분도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셔서, 오히려 되게, 아,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고, 이게 좀더 내가 좋은 일에 함께 했어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다들 있다고 느끼셨는지, 또 내가 어떤 선물들을 했는지를 또 이제 스토리에 같이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왜각 단체를 골랐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는 재미가 또 있었고, 내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의제, 어떤 주제, 어떤 사회 문제들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가는 데에도 저는 되게 좀 좋은 시간이었다. 감사하고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약간 비영리 청년단체 활동을 했었어요. 동아프리카 쪽에 아동도서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이었었고,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근데 또 어떤 누군가는 또 그래도 한번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걸 배웠고, 또 동시에 그것이 이제 좀 청년단체 활동이다 보니까 모금을 하거나 했을 때 약간 원칙 같은 게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러니까 전문 활동가가 아니니까 모든 이제 그 발생한 수입을 우리가 그냥
풀리 다 완전히 다 그 도서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데만 쓰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은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대학 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소셜벤처를 만들어서 이제 동아프리카 쪽이랑 뭔가 교역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어떤 그 아프리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동시에 이제 교역을 하면 지속 가능하게 뭔가 후원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왜냐면 그 앞에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 이제 돈 벌 거야 같이 돈 벌 거야 이제 이런 생각으로 소셜벤처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길도 이제 사실 처음에는 배가 골잖아요. 돈을 막 엄청 많이 대박 버는 것이 아니니까 배 골는 시간이 있었어서 사실 주변에 이제 계속 활동하는 동료나 좋은 단체들이 있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았지만 선뜻 후원 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제가 스스로 아니었었어요. 특히 이제 활동가들이나 뭐 대표님들 활동가들 보면은 서로 후원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안에서 이 돈이 도는 것보다 누군가는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돈들이 계속 필요하다. 내가 일하는 것, 그러니까 활동가 내지는 이제 뭔가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가의 기업가로서 일이랑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완전히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사는 선택을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좀 돈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면서 마음에 이제 같이 이런 단체들한테 내가 도움을 받았었지 이런 단체의 활동들에 내가 깊이 공감했었는데 후원하지 못했었지 하는 곳들부터 후원을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전환이 확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저한테 하나 있었어요. 그게 2015년에 이제 제가 했었던 소셜벤처 활동 중에서 그 부룬디 텍스타일 디자이너, 그러니까 원단의 패턴을 만드는 디자이너 분을 이제 좀 육성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했었어서 현지에서 이제 일종의 약간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거치고 두 분을 국내로 초청해서 한 달간에 이제 좀 집중적인 약간 교육 같은 걸 좀 제공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부룬디에서 두 분이 입국을 했고 제가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었는데 한 분이 못 나오는 거예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왜 못 나오지? 그러니까 오기 전부터 좀 그 걱정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나오지 못했었던 이유가 부룬디라고 하는 국가가 주변에 이제 콩고도 있고 르완다도 있고 탄자니아도 있고 막 이러면서 부룬디 자체도 좀 약간 분쟁이 있었었던 내전이 있었었던 국가라서 그쪽에 이제 좀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난민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부룬디에서 만난 부룬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콩고에서 넘어와서 부룬디에서 지내고 있었던 난민분이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분은 부룬디 분은 여권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이분은 이제 트래블 도큐먼트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도 어쨌든 난민 같이 분명히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물론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난민으로 계신 분이 그것도 아프리카 국가에서 아프리카 국가로 난민으로 계신 분이 트래블 도큐먼트를 갖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은 적정한 문서가 아니다. 근데 사실 이분을 한 달 동안 모셔가지고 뭘 하려고 했었고 그 제가 하던 그 사업도 막 엄청 부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이미 비행기 값이랑 숙소랑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많이 든 상태에서 당장 내일 첫 비행기로 이 사람을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난리가 났었어요. 대응을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는 그냥 20대 중반에 그냥 소상공인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내일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막 무력감, 막 밤새 이제 어떻게 하지? 막 밤새 이제 그런 상태였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종철 변호사님이랑 어필 분들이 아마 많이 밤에 움직여 주셨겠죠. 당장 다음날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UNHCR에도 연락을 해주셔서 UNHCR이랑 해서 무슨 마법을 부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UNHCR을 통해서 이제 전화를 받았고 이분을 이제 나올 수 있게 됐다. 어떤 마법을 부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래서 들어와서 한 달을 한국에서 경험하시면서 그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 역량들을 가지고 다시 좀 부룬디로 돌아가실 수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되게 깊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고, 난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국내에서 어떤 생각했었던 그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구나, 누구나 다 난민이 될 수 있구나, 난민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그냥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잘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든든함을 느꼈었고, 그게 이제 좀 어필에 대한 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뭔가 후원하는 단체들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곳들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어필을 후원을 하게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어필은 이꼴 난민 이었었는데 이제 계속 소식지나 이런 보내주시는 것들 받아보면서 어필이 활동하는 지경이 넓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내가 몰랐던 새로운 의제들, 새로운 내가 발견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었던 것들을 계속 좀 발굴해서 안내해 주시고 관심 갖게 해 주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후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상을 살면서 내가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막 내가 마음이 확 가서 후원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기 어려운 단체는 맞는 것 같아요, 어필이.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후원이 필요하고 이 단체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평소에는 소중한지 몰랐는데 막상 제 경험처럼 닥치고 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닥치고 나면 정말 필요한 단체로 어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필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난민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섬에서의 착취나 이런 부분들도 다루고 계시고, 우리가 먹는 이제 물살이들, 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점점 더 그 반경을 넓혀가면서 그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의제들을 다루는데, 그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번에 어필이 다룰 의제가 너무 궁금하고, 이 단체가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더 많은 활동가와 변호사들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발굴하게 되는 그 사각지대에 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실 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힘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렵잖아요. 법 너무 어렵고, 사실은 이제 뭐 약간 전세만 사기당해도 막 너무 헤매게 되는 이제 무언가의 영역인데, 그런 전문가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고 있고, 오히려 많이들 다루지 않는 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더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노고가 적정하게 대우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필에 대해서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이런 선물 어떠신가요?